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날씨가 더워요. 자, 봅시다. 유튜브의 역사노트 필기 잘 안 나오네. 자, 크게 보여줄게요. 역사노트 필기 필기장 정자체 사강하기. 자, 우리 첫날 그죠? 역사에 대해서, 역사학습의 목적에 대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문명을 하고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근데 노트 필기할 때 이렇게 깔끔하게 하려고 요거 뭐 들여서 쓰지 않고 그저 이렇게 요 여기 네모 친 게 수메르인에 대한 거죠. 요게 바빌로니아 왕국에 대한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필기를 했어요. 왜 내용이 한눈에 이 노트 안에 문명을 다 적으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칸 여유가 없어요. 오늘 쓰는 것도 왜냐면 끝까지 다 써야 돼요. 자, 다음 줄은 요만큼 정도 쓸 거예요. 요만큼 정도. 신권 정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집트 문명에서는 BC 3000년 경이고요. 신권 정치 볼게요. 신권 정치. 조용히 하세요. 신권 정치. 이집트의 누구? 파라오라 그러죠. 태양신 파라오. 파라오. 얘네들은 뭐를 했어요? 신전하고 신전과 피라미드를 건축했죠. 피라미드 건축했습니다. 선생님도 좀 흔들리는 게 많죠. 글이 좀 안정되지가 않았어요. 좀 자세가 좋고 그러면 더 잘 나오는데 이 니은 같은 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저 니은은 아니에요. 이것도 아닌데 할 수 없어요. 선생님은 좀 니은을 좀 날렸어요. 여기를 마무리를 안 해주니까 좀 불안하죠. 그리고 이 세로액이 지금 S자로 꺾였죠. 그죠? 자, 보다 이 위에 칸과 이 띄어쓰기를 공간을 확실하게, 그죠? 본능적으로 항상 그것만 지켜주고 글씨 크기 똑바로 하면요. 개성들이 다들 있어가지고 글씨가 이뻐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봤겠지만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개방적인 지형까지는 했어요. 폐쇄적인 지형. 그거에 또 여기에는 현세적 종교관이 위에 있죠. 이번에는 내세적 종교관이, 내세적 종교관. 내세적 종교관. 와, 오래간만에 틀렸네. 종교관인데 이거 어떻게 살리지? 아, 띄어쓰기 안 돼요. 잘 모르겠죠? 띄어쓰세요. 내세적 종교관. 내세적 올레자예요. 다음에 오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응? 내세적 종교관, 내세적 띄고 종교관 틀렸어요. 안타깝네요. 처음 틀렸네, 그지? 고소하죠? 내세적 종교관, 영혼 불멸설.
영혼이 불멸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피라미드 다시 쓸게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스핑크스도 만들어요.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크스. 이거는 그저 용서가 안 되죠. 그렇지, 맞다. 저 이응이 그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숫자 걔네. 안타까워요. 이거 어떡하지? 플러스펜은 그래서 회복불능하죠? 볼펜을 이용해야 되겠죠? 뭐 이것도 어떻게 고치는지 보는 것도 뭐야? 똥이 막 있죠? 그죠? 볼펜이라서 그냥 일반 볼펜. 스핑크스 살렸어요. 티가 나요. 안타깝네요. 스핑크스, 그 다음에 사자의 서. 이거는 라이온이 아니라 죽은 자한테 뭐 좋은 데 가라고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갈 때, 죽을 때. 그지? 영혼이 안 없어진다라고, 우리 미라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을 갖다가 죽으면 위장, 뭐, 그 다음에 간, 창자, 뭐, 이런 거, 심장, 이런 걸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넣은 다음에 사람 안 썩게, 그지, 잘 약품 처리한 다음에 붕대로 돌돌돌돌 말아서 미라를 만들어요. 그러면 다시, 영혼이 불멸하기 때문에 그지 다시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피라미드에다 넣는 거야. 알겠죠? 그게 바로 내세적 종교관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이집트 문명, 얘네들은 태음력을 썼지만 얘네들은 태양력을 썼어요. 요번 줄은 좀 길어요. 아까 것보다. 천문학이 발달하고요. 그다음에 십진법을 썼어요. 얘네는 육십진법을 썼는데 얘네는 십진법을 쓰죠. 토목기술이 발달하고요. 토목기술이 발달하고요. 그다음에 기하학이 발달해요. 기하학은 공간에 대한 수학이에요. 공간에 대한 수학. 우리 고3 때 배우게 되는 기하와 벡터, 이렇게 해서 제일 어려운 수학. 측량법이 발달하고요. 측량법. 그 다음에 의학이 발달하고요. 그다음에 상형 문자, 그다음에 상형 문자는 파피루스라는 곳에다 썼어요. 이 갈대 같이 생긴 게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쓴 거예요. 종이처럼 만들어. 갈대 같은 거를 잘 얇게 펴서 붙여버리면 이렇게 종이처럼 되나봐요. 그 다음에는
페니키아랑 헤브라이를 쓸 거예요. 여기다 제목 페니키아 헤브라이 써서 두 조씩 해서 끝낼 거예요. 페니키아는 왼쪽으로 온 김에 이것도 쓸게요. 헤브라이. 얘네 두 개는 4대 문명 안에 끼긴 그런데, 이 이집트 근처에, 여기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있는 애들이니까, 여기에 묶어서 가도록 할게요. 얘는 1200년경이고요. 1200. 얘는 B.C.BC. 예수님이 태어나기 천년경이, 천년경. 얘네 페니키아는 동부 지중해 카르타고라는 식민 도시를 건설해요. 근데 얘네가 멸망했는데도 나중에 카르타고는 되게 오래 가요. 얘가 더 유명해. 알겠지? 그리고 얘네가 또 훌륭한 일을 했는데 페니키아 문자를 만들어요. 문자를 만들어요. 알파벳의 기원이 됩니다. 페니키아 문자. 이게 보면은요, 글씨 쓰는 법이 나오는데요, 좀 중간중간 얘기할게요. 잘못 쓴 거를 예를 들고 그렇게요. 이 우리 글씨를 쓸 때는요, 기본적으로 궁서에서는 각도를 좀 주거든요. 여기 보면은 각도가 약간 있죠. 그죠? 맞아요? 각도가 있어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각도가 있어요. 그죠? 맞죠? 각도가 있어요. 각도를 좀 주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각도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어긋날 때가 있어. 그러면 좀 보기가 안 좋아져요. 알겠지? 기본적으로 각도가 이렇게 있죠. 그죠? 맞아요? 각도가 있죠? 각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각도 처리를 그렇게 했을 때 어색하지 않게 조금 생각을 하고 써야 되겠어요. 자, 헤브라이 볼게요. 헤브라이는 팔레스타인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이라면 잉크가 막 튀는 거 보이죠? 무섭죠?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 자리예요. 야, 기원전 1000년경에, 그러면 지금이 2000이니까 3018년경에 얘네들이 거기 살았었어. 누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 얘네들은 유대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교라는 종교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성립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얘네는 곧 망하는데요.
3000년도 더 전에 자기네가 거기 살았다고. 요새 최근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 누가 살았을 거냐? 3000년 동안 거기 버려진 땅이겠어? 3000년 동안 누가 살고 있었겠지, 그지? 그 걔네 팔레스타인 사람들 많이 죽이고 거기다 몰아넣고 이스라엘 만들었잖아, 그땅에다. 이 역사 시간에 배운 거잖아. 좀골 때리죠? 야, 우리 3000년 전에 살았었어. 너네 비켜. 이러면 알았어, 니네 거였어? 위안 이러고 비기냐? 그죠? 얘는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도 문양. 인도 문명. 인도 문명 하기 전에 인도가 이렇게 생겼잖아, 인도가, 그치? 생기면 강이 두개 흘러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요거는 으그라고 할게요. 으그. 인더스강, 갠지스강이 되겠어요. 어저께 배웠던 거는 얘는 뭐라고? 으트예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것이 인더스강이에요. 이것이 갠지스강이에요. 인도 문명도 오래됐죠? BC. BC. 얼마큼? 2500년경. 2500. 인더스강 유역이에요. 인더스강 유역. 인더스강 강을 붙일까? 강 유역에 만들어진 문명이에요. 고대 도시로는 하라파랑 하라파, 모헨조다로가 있어요. 여기에는 기원전 2500년 도로망이 있어요. 벽돌로 만든 도로망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에 하수시설이 있었어요. 인더스강 하라파 모헨조다로 도로망 하수 시설이 있고요. 곡물 창고도 있어요. 그 다음에 대형 목욕장도 있어요. 곡물 창고. 모헨조다로, 하라파. 벽돌로 만든 도로망, 지하에 있는 하수도, 곡물 창고, 대형 목욕장이라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오션 월드 막 이렇게 더럽게 큰거 있잖아요. 목욕탕이 아니야. 우리 무슨 온천 같은 데 가면 뭐 빨개 벗고 들어가는 데만 있냐? 뭐 스포츠 시설부터 식당, 그지? 수영하는 데인데 막 미끄럼틀까지 있고 막 엄청 크잖아요, 그지? 차가 수만 대 들어갈 수도 있고 헬스 기구도 있고, 그지? 그런 쇼핑 타운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꼴랑 목욕탕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 만들었다? 얘네들은 와, 이때 만들었어요. 우리 조선 시대 때 하수 시설 있었냐? 그딴 거 없다, 알겠지? 도로망이 어디서 흙길이지, 그지?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인도 문명은요, 그림 문자를 썼어요. 이 상형 문자나 그림 문자는 그저 똑같은 거죠. 그림 오 막튀어 문자.
문자가 있었고요. 인장이라는 것을 제작했어요. 인장 제작. 인장을 제작했어요. 우리 인도스강 있는 인도 문명인데, 우리 인도 옆에 이게 있지, 그지? 여기 인도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요 사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 지역에 똑같은 인장이 발견됐다라는 건 뭐예요? 두 문명이 교류했다라는 거예요. 두 문명. 초점이 안 잡히네요. 교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교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인장을 제작했는데 인장에는 뭐가 뭘로 했겠어? 그림 문자로 하겠지? 문자가 저것밖에 없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 또 하나 쓰자. 우리 아까는 뭐가 있었어? 수메르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번에 네모 칠 거야. 아리아인이라고 쓸 거야. 우리 기본적으로 이 문명을 만든 얘네들은 다 청동기예요. 청동기. 알겠지? 청동기 사람이야. 근데 아리아인은 뭐냐면 철기 사람이야, 철기. 아리아인. 아까 히타이트인에 의해서 멸망됐다라고 그랬잖아요. 얘네도 철기예요. 그지? 그래서 셌어요, 철기라서. 얘네들을 이겼어요. 얘네도 누구야? 아리아인이 이쪽에 먼저 와요. 인더스강 있는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500년 있다가 겐지스강까지 다 먹어서 이 지역을 다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인도에, 2018년 아직까지도 인도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양반으로 살아. 조상이 언제? 지금 쓸 거지만 1500, BC 1500이니까 3000 몇백 년 전에, 그지? 철기, 청동기를 쓴 죄로 철기 사람이 양반이 되고, 청동기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쌍놈이 되는 거예요. 인도가 그래. 슬프지 않냐? 그지? 너무너무 슬퍼요. 그걸 한번 정리해보자. BC 1500년. B.C. 1500. 1500년경에 인더스강 유역 진출. 그 말은 뭐야? 철기를 가진 애들이 갑자기 왔어. 진출했으면 청동기 쓰는 애들을 싹 정복을 했겠지? 그 다음에 BC 천년에는, BC 천년경에는, BC 천년경에는 어디로? 겐지스강 유역 진출. 얘네는 뭐를 썼다고? 철기를 썼어요. 당연히 싹 쓸어버렸겠지. 청동기 하는 애들은, 청동검은 이거는 지휘관의 그냥 지휘봉 정도 되는 거요. 그지? 근데 철기 애들은, 철검은 지휘봉이 아니야. 이건 다 들고 있는 거야, 병사까지. 그러니 싸움은 누가 이기겠어? 철기가 이겼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여기 진출하고 여기 진출하면서 카스트 제도가 생겨요. 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예요. 카스트제가 생겨. 뭐라고? 아리아인이, 아리아. 원주민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카스트 제도가 생겨요. 그러면 이 아리아인은 지배 계층, 원주민은 피지배 계층이 되겠죠. 자, 이 카스트 제도의 네개 계급을 볼게요. 브라만이라는 계급이 있어요. 브라만이 제일 높은 계급이에요. 얘네들은 제사 의식을 담당해요. 그 다음이 크샤트리아예요. 얘네들은 정치를 하고요. 군사를 담당해요. 정치 군사를 담당하고요. 바이샤. 농업과 상업을 담당해요. 평민이죠, 평민. 그 밑에는 수드라라는 계급이 있어요. 수드라는 노예예요. 민족, 원주민이겠죠. 3,600년 전에 이건 완전 1% 귀족이고 요거는 귀족이라고 보면 되겠지. 양반, 이건 평민, 이건 노예, 그죠? 자, 아리아인이 있고요. 이것도 칠악강. 얘네 교가 브라만. 이 브라만교의 경전 이름이 베다예요. 베다. 이건 경전이라고 나중에 알아보겠지. 브라만이라는 브라만이 제사의식을 한다라고 했죠. 제사의식을 특권을 유지해요. 담당해서 특권을 유지해요. 녹화를 하고 다음 시간에 중국 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